편의점에 침입한 뒤 직원 성추행을 시도하고 금품을 훔친 20대가 46km 도주 끝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남 당진의 한 도로에서는 덤프트럭이 역주행한 승용차와 충돌해 운전자 한 명이 숨졌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박건우 기자입니다. 경찰차 여러 대가 택배 트럭을 뒤쫓습니다. 형사들이 탄 승합차까지 추격전에 가세합니다. 차선을 넘나들며 달아나는 트럭 운전사는 25살 A씨. A씨는 경기도 평택에서 충남 아산까지 46km를 달아나다 경찰 추격 끝에 붙잡혔습니다. 차하고 다니면서 자꾸 쳐받아서 우리 직원들이 10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음주를 했거나 뭐 기타 양보를 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A씨는 지난 10일 새벽 평택의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한 뒤 현금 1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A씨가 범행에 사용한 택배 차량도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씨가 화성의 한 식당에서 종업원을 성추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 범행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충남 당진의 한 도로에서 SUV 승용차와 덤프트럭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가 숨지고 멈춰선 덤프트럭을 다른 승용차가 들이받아 두 명이 다쳤습니다. 승합차에 계신 분이 조금 경상환자로 병원 가시고 트럭에 계신 분은 아프신 곳 없다고 해가지고 경찰은 SUV 차량이 역주행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